옆에 계신 분 아까 손 드셨죠? 예. 자,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광명 이득에 사는 이석애입니다. 네. 아까 저 의사 선생님께서 건강에 대한 걸 다 이제 몇 가지를 다 나열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것은 빠지셨어요. 어떤 걸? 아, 소식이라는 거. 아, 소식. 예. 그 저분이 많이 드시거든요. 그래서 뺐었을 거예요.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뭐 또 더구나 뭐 60 넘으신 분들은 이 식탐이라는 게 옛날에 못 먹고 살았던 그런 그 우리나라의 이렇게 어려웠었잖아요. 문화였고 또 지금은 무조건 지금도 잘 먹는 사람은 무지개 잘 먹고 그런데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제 소식을 해야겠다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 먹어지면서 나중에 먹고 나면 또 후회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절제가 잘 안 되는데요. 아,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떻게 하면은 저 나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절제를 잘 얻는 빨리 할 수 있을까 하는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. 좀 적게 먹었으면 좋겠다. 그 중에서 제일 먹으면 안 되는 게 뭐죠? 바로 나이죠. 아, 예. 제가 손 원장님 전에 네. 저희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잠시 네, 알려드리자면 워낙 찌셨을 때가 없잖아요. 네. 네. 음식을 먹다가요. 네. 아, 이 음식은 내가 맛을 아는 음식이니까 네. 더 안 먹어도 되겠다. 아. 아니면 요거 조금 먹고 내일 또 먹지 라고 아. 숟가락을 넣거든요. 아. 그러니까 나름대로 체면 아닌 체면을 아. 걸고 네네. 이 맛을 아는데 뭘 또 네. 먹으려고 그래 내일 먹자 네. 라고 생각을 하고 놔요. 손을 아. 놔요. 아.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까요? 네. 어떤 사람은 정말 맛없는 색깔로 음식을 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보라색 뭐 이런 거 딱 보면 식욕이 뚝 떨어지는 색깔. 그건 너무 슬프고요. 예. 예. 어떠세요 손 원장님? 그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사람마다 틀리나 봐요. 저는요 네. 오늘 먹고 죽자 스타일이에요. 네.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. 예. 예.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. 근데 네. 어쨌든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. 소식이 네.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정말 적절하게 적당량만 드셔야 됩니다. 그게 제일 좋은데 저도 그래서 저 체중이 91kg까지 갔다가 12kg 뺐었대요. 네, 12kg 뺐습니다. 열심히. 네. 그러니까 소식을 하니까 좋더라고요. 좋기는 훨씬 네, 더. 예, 네, 우리 김신혜 부사님도 뭐 하시면. 저는 제가 썼던 방법은요. 네. 찻숟 아 물론 지금 제가 좀 몸이 좋지만 네. 찻숟가락으로 아예 용기랑 내 그 아~ 숟가락을 작은 걸로 바꿔보면 어떨까. 아기용 숟가락이나. 네네네. 네. 그렇게 한번 네. 일부러라도 바꿔보는 것도 좋고. 네. 아니 어떤 분은 아예 숟가락을 안 쓰고 젓가락만 쓰시는 분도 계세요. 젓가락만. 예. 예? 덜어놓고 먹었을 때요. 좀 덜어놓고 먹었는데도 왠지 모르게 나중에는 또 그 던 걸 또 먹잖아요. 뭐하러 덜어놨어요? 아니 처음부터 적게 떴어야지. 제가 잘 안 되니까 그거를 그 방법을 제가 알고 싶어서.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방법을 주셨잖아요 지금. 예. 또 그게 쉽게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러죠. 예. 아무튼 뭐 그런 고민을 좀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았어요. 또.